안녕하세요, 헌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여기 엽기 떡볶이에서 크림 떡볶이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시켜봤고요. 그리고 여기 엽기 오돌뼈밥, 그리고 여기 바삭 치즈만두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우선 로제 떡볶이 같은 맛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맛은 아니고요. 까르보나라 같지는 않고 그 크림 스프 있잖아요. 그 크림 스프 맛이 나는 소스에 떡볶이를 먹는 것 같은데 막그 엽떡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와 진짜 특이하다 아니면 와 진짜 엽기 맞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평균 이상으로 맛있다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얘는 한심포차에서 뭐 닭발이나 오돌뼈 먹고 난 다음에 그 주먹밥 있거든요.
그 먹고 난 다음에 입안에 살짝 남았을 때그 소스가 요 이렇게 주먹밥 한입 하는 그런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안식포차 그런 맛이랑 비슷하고 이 친구는 처음에 딱 씹었을 때 이거 뭐지?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먹다가 갑자기 스프가 입 안에서 스르르 번져요. 그래서 되게 부드러워지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. 얘는 첫 맛은 되게 좀 특이한 첫 맛은 좀 별론데 점점 갈수록 맛있어지는 맛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매콤한 맛으로 시켰는데 당연히 그냥 엽기 떡볶이보단 훨씬 덜 매워요.
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한번 드셔볼만 할 정도로 담백하고 맛있고요. 다만 엽기 떡볶이가 좀 이제 호들갑 떠면서 이렇게 매워하면서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떡볶이의 이미지가 강한데 점점 약간 순해지고 있다. 뭐 이름이랑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. 근데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안녕. 맛있게 잘 먹었어요.